07886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IOK입니다. IOK의 테마는 AR, 증강현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화장품이 다 있습니다. IOK은 2015년 12월 IOK 컴퍼니 흡수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상호를 포인트 I에서 IOK 컴퍼니로 변경함 동사는 전기, 2020년 중 ICT 부문인 포인트 I, 주 와 외식 사업인 스카이팜 자회사를 매각을 완료함 최근 문화 및 콘텐츠의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과거 국내 활동에만 한정되어 있던 아티스트들의 매니지먼트 활동 역시 해외 시장으로 그 지역을 넓혀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5년 12월 주 IOK 컴퍼니 흡수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상호를 주 포인트 I에서 주 IOK 컴퍼니로 변경 대시 2018년 7월 무선 인터넷 위치 기반 솔루션을 공급하는 ICT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포인트 I로 신설하였으나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하여 2020년 중에 매각함 대시 매니지먼트 부문은 고현정, 조인성, 김하늘, 김현주, 김강우 등의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종속 기업을 통하여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김현주, 신혜선 등이 소속된 YNK 엔터테인먼트 인수로 매니지먼트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콘텐츠 제작 및 음원 사업 진출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연가 구조 저하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매니지먼트 부문의 강화와 함께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콘텐츠 제작 확대에 주력하는 가운데 블록체인 사업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9월 1일 기준 장마감 IOK의 시가총액은 63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IOK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81위입니다. IOK의 상장 주식수는 9411만 8440주입니다. IOK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IOK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2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6배, 146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 원, 마이너스 30억 원, 마이너스 8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4억 원, 마이너스 17억 원, 마이너스 361억 원입니다. IOK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번지 97%이고 유보율은 270.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5.61이며 전일 대비해서 56.44-2.2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32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2-2.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OK의 2022년 9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74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66원보다 8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IOK의 종가는 674원이며 주가가 IOK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OK의 종가는 674원이며 주가가 IOK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IOK은 거래량 473만 91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3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7만 4,700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7만 399 주, NH투자증권에서 38만 3,800일 흔세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4만 8,715주, 한국증권에서 22만 3,40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87만 2,01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5만 3,936주,
NH투자증권에서 352,75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69,42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44,53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1,42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AR, 증강현실, 관련주 IOK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